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는 차이나 포비아, 중국인 혐오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. 일부 병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진료까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조인호 기자입니다. 출산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중국인 천란 씨. 천 씨는 8개월 전 미리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며칠 전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중국에 다녀온 지 1년이 넘었지만 국적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근데 거기 이유는 제가 다른 중국 사람 접촉할까 봐 그랬어요. 당황했죠. 근데 조금 억울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. 임신 3개월째인 중국인 한징 씨도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. 중국에 다녀온 지 14일이 안 됐다는 건데 막상 잠복 기간인 14일을 채우자 병원 측은 3주일은 더 기다리라며 예약을 미뤘습니다. 진료가 계속 늦어지자 한 씨는 불안한 마음에 종합병원에 찾아가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진료를 받았습니다. 그 병원 진짜 닫지 못하는 거예요. 이게 저도 아기도 그 이름 그냥 입력해서 다 나와요. 그래서 그냥 그 못해요. 나가라고 다 그 큰 병원 가라고 이렇게 해서. 코로나 의심 증상이 없는 중국인들에 대한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침까지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냈지만 병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 연세점에 다니는 일반 한국인 사모님들도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. 현재 제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은 만여 명. 신종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 혐오 현상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가게에 뭐 No Chinese 붙이는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인이니까요. 기분이 좀 나빴어요. 중국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조금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.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.